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날이 너무 춥다. 날이 너무 추워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날이 너무 추워서 그래. 야, 암만 추워도 그렇지 예의 없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봐. 아니 나는. 너도 날이 추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렇게 힘없이 빠지자. 이렇다니까. 우리 타이어들은 날이 추우면 바람이 빠져요. 그런데 겨울엔 블랙아이스나 빙판길을 달릴 때가 많으니까 타이어 체크를 그때그때 해줘야 된다고. 아직도 빠질 게 남았니? 근데 너 대체 뭘 먹었냐? 뭐 먹었어? 타이어가 먹기 뭘 먹어? 타이어에서 술 냄새. 오프닝부터 이럴 거니? 모모랜드. 뱀. 네, 겨울철에는 타이어에 바람이 쉽게 빠지게 됩니다. 네, 공기압이 떨어지면 빙판길에서 제동력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급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좀 설명을 약간 좀 드려야 되는 거는 네, 공기압이 해주세요. 어느 정도는 좀 떨어져 있는 것이 겨울에 좋긴 좋아요. 아, 너무 빵빵하면 안 됩니다. 아, 오히려 안 되죠. 왜냐하면 공기압이 너무 많으면 튕겨져 나가. 접지 면적이 좁아지게 되죠.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에 면이 있죠. 이렇게 일자리 면이 있죠. 면이 있죠. 땅에 닿는 부분이 바람이 콱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면서 면이 이렇게 좁아지겠죠. 바람이 축 빠지면 어떻게 돼? 내려앉으면서 넓어지죠. 약간 그렇겠구나.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살짝만 해야 되겠구나. 그죠. 너무 많이 빠지면 오히려 가운데가 올라가. 뭔지 이해가죠? 아, 이해했어요. 약간의 바람이 겨울에 그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네네. 저절로 조금 줄어드는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네바퀴가 다 일정한지 그거는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너무 많이 빠졌을 때는 정말 큰일 납니다. 자, 차 박사님 그럼 네. 타이어 공기압 체크는 언제 하면 좋은 거예요? 월 1회 내지는 30일에 1회. 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확한 정보죠? 4주에 한 번도 있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주말에 시간 되실 때 네네. 타이어 공기압 체크 꼭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인 거 다 아시죠? 네. 네. 자, 오늘 이제 토요일 생방이니까 출첵하죠, 출첵. 출첵. 최국팬님. 생방이면 생방 티 좀 팍팍 내주세요. 늘 티가 납니다, 저희는. 자, 지금 시각이 12시 17분 22초 달리고 있고요. 요거 그냥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래요? 엿장수 진달래 교육과장 지존말쑥 챔프 나는 행복해요 올리블리 샤왕 샹크스 불암산정에서 실성사이다. 최순식 쓰리툰 봄나들이 또로방 엿장수 새끼르북 아메리카 오지라퍼 비타민 꿈보얌 은하 영웅님까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예, 실시간으로 예, 들어오고 예. 계신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은하 영웅님 또 차이기 시작했고 박은님 듣기 싫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네? 되게 좋은 정보입니다. 뭐라고요? 또 얘는 차이기 시작했고 박은님 듣기 싫어함을 느낄 수 있다. 아니에요. 경청했다니까요. 저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제일 좋아해요. 남자 얘기를 그렇잖아. 그래. 자, 자랑스러운 영은 혁준맘님 네. 그때 왜 캐나다로 떠나셨다고 몇 년 전에 저희에게 문자 보내 지금도 계속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여기는 밴쿠버. 아이고. 캐나다에서도 이제 국제적인 방송이죠. 감사합니다. 자, 밴쿠버 현재 계시는 잠시 뒤에 저희 교통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크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네. 상품 안내해드릴게요. AI DJ가 진행하는 라디오 속 세계 이야기 줄여서 에라이. 안녕하세요. AI DJ 7이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이에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칠순님이 100원을 드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칠순님 버전으로 소개해드려요. 칠이 칠순님 목소리 장착. 저는 혼자 사는데요. 평소엔 괜찮은데 아플 때면 혼자 지낸다는 게 너무 서러워요. 칠이님 혼자 아플 때 서러움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그럼 지구촌 곳곳에선 아플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분석 들어갈 거예요.
9,514만 3,463개의 문서를 검색하여 도출한 결과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지 영국인과 위성 연결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사는 3살 스테판 스노든입니다. 제가 집에서 기저귀 바람으로 우격가가 뛰어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아빠가 쓰러졌어요. 엄마는 외출을 하셨고 아빠를 구할 사람은 저뿐이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퍼피 구조대에 나오는 장난감 소방차를 타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낑낑낑낑 소방차를 타고 400m 정도 나가자 한 어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외쳤죠. 집집 구구 가가 집집 구구 가가 가. 그분은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러져 있는 저희 아빠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이멀전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브레이브 용감했어요. 이상 영국에서 날아온 뉴스였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칠수님 도움이 되셨습니까? 혼자 지낼 때 아플까 걱정이시라면 아들을 낳아보세요. 지금 칠수님이 답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혼자라니까 혼자! 혼자서 어떻게 애를 내! 이것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칠수님 마음이 이상하게 와닿습니다. 진정하세요. 칠수님이 혼자인 게 우리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럼 음악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DJ 7위 힐이었습니다. 이승환 슈퍼 히어로. 아저씨,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 아파요. 아니, 우리의 희진이 가슴이 딱 답답하단 말이었던 것인 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다고요? 은친 것처럼 깜깜하시다고요? 매일 오후 12시 뭐 배치수 박희진의 고고쇼 이걸 내가 요즘 집에서 매일 들어. 못 나간 날 맨날 이거 만들어. 예.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독재! 너의 목소리만 들! 려울려울려울려 각자 좀 맞지? 너무 음치야. 제가 첫 음을 잡아주잖아요. 잠깐만, 다시 해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됐어. 그치? 이제 맞았어요. 아, 그랬어. 자, 시작부터 왜 이 노래를 부른 걸갑시오. 원숭이를 찾아라 아니에요? 와, 추리력 대박. 뻔하지. 와, 천재. 여기 이제 몇 년인데. 그러나 그냥 원숭이가 아니죠. 뭔 원숭이입니까 그러면? 팔이 길어 얘네들은. 긴팔 원숭이? 그렇지. 이게 긴팔 원숭이를 찾은 건데 다양한 유인원 울음소리를 들려준답니다. 그 가운데 짧은 팔도 아니야. 미디움도 아니야. 긴 팔. 아니 뭐 팔 긴 애들은 뭐 울음소리가 뭐 다르게 웁니까? 우구까까 아아 이런가? 우구까까는 김동희 아니에요. 우구까까. 만약에 이게 틀리더라도 여러분 아 긴팔 원숭이들은 이렇게 우는구나. 공부하는 시간이죠 뭐. 좋네 이게. 아니 어떤 분이 이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이렇다, 그러니까 이따이다 보니까. 자 여기 누구나 풀 수 있고. 북 갖다 놨으니까 빨리 이거 빨리 해요. 이거. 어떻게요? 아, 해야지 그래. 이거 갖고. 첫 번째 문제, 긴팔 원숭이를 찾아라. 육각.
펠긴 애들은 좀 특이하게 울기라도 한대요. 그래요? 나도 모르지. 여기 노래 불러야지. 그러면 구호고쇼 가족들에게 물어보자. 자, 어머. 예, 이 음악은 지향해야 할 음악인데요. 무서워 나 이 음악. 이 자, 음악은 지향해야 할 음악이에요. 1번. 화났네. 뭐야? 화났어. 2번. 뭐 싫은 상황이다 이건. 싫은 상황. 와. 3번.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나무나 저기? 나무 사이 건너갈 때 소리인데? 마이클 잭슨 노래 아니야? 드릴러? 4번. 얘는 애기. 근데 애기고 어른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긴팔 원숭이들이 좀 그 1번 오랑우탄. 아 진짜? 바로 얘기하네. 그럼 1번 오랑우탄이고 2번은 앙칼지네. 상당히 싸납습니다. 네, 긴팔 원숭이들이 느긋한 애들이라 이렇게 싸납지 않아요. 어? 긴팔 원숭이에 대해서 좀 알아요? 알아요. 얘가 좀 느긋해. 아 2번 아니고 3번이 나무를 건너가는 소리더라고요. 이렇게 팔이 길어서 우후 이렇게. 상상력이 이제 뛰어나구나. 그리고 4번은 짧은 애기들. 그래서 저는 3번. 긴팔 원숭이의 애기일 수 있잖아요. 아니야. 저는 바로 오는데요. 뭐 오늘은.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여러분. 3번. 저 긴팔 원숭이의 소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 유인원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보기 주십시오. 1번. 개야 개. 오랑우탄. 2번. 앙칼죠. 3번. 그렇지. 건너가는 소리. 그렇지. 4번. 바나나를 줄 듯 안 줄 듯 하니까 이 애기가 저요 얘는 귀엽다. 3번. 약간 나무늘보 느낌은 나요. 얘들이 조금 길어가지고 팔이 길어서 애들이 훅 지나다니면서 조금 여유롭지 2번처럼 이렇게 막 아니 싸납지 않아요. 차라리 무슨 그 뭐 원숭이들의 심리 상태를 뭐 맞추라거나 애들이 그 원숭이도 언어가 있잖아요. 다음 중 뭐 원숭이가 뭐 자녀를 뭐 지도하는 소리는 뭘까요? 차라리 이게 나. 그게 더 어렵지. 네? 자녀를 아니, 말투라는 게 있겠지. 그래도. 자녀를 지도하는 소리요? 훈계하는 원숭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거야. 훈계하는 원숭이. 어, 해봐. 이게 뭐 같아? 너 왜 그래? 왜 그러는겨? 그렇지. 저기 사육사 시킨 대로 하지만 절대 전 인간이 믿을 인간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는 거잖아요. 이거 그 들리네. 들리지. 그럼 또 이거 해봐. 먹어. 그렇지. 어, 그러네. 그럼 차라리 그걸 맞추라 하면 쉽지 이게. 그래서 저는 3번. 전 2번. 이유 되세요. 봄나들이님. 아 이유 그러니까, 이유 그래, 되세요. 누가 팔을 밟았대. 팔 밟았어 지금. 그래갖고 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 네. 와 봄나들이님. 생각하시는 게 재밌으시네요. 오늘 첫 번째 문제 나가고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맞추시는 분들 여전히 계신가 하면 오늘 승질들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사나운 애가 아닌데 팔을 밟혀가지고 이제 와!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 그렇죠. 거죠. 286 하나님은 1번이죠. 이게 개코 원숭입니다. 885님이 제가 사육사라서 알아요. 정답은 4번이죠. 근데 무슨 사육사냐는 거지. 닭 사육사일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사육사일 수 있어요. 뱀 사육사. 그걸 모르시는 거죠. 아니 권용일님. 전 2번 할랍니다. 저는 무조건 박원희랑은 한 표 안 해요. 박원희한테 너무 실망했거든요. 너무 못 맞춰. 아 많이 맞췄어요. 그래도 용일 씨. 박원희도. 저요. 저번 주에 두 문제 맞췄잖아요. 저번 주만 안 들으셨구나. 못 맞출 수만 있어요. 용일님. 자, 용일님. 아이 그만 좀. 그래 그만해. 서시영님. 오. 정답 4번입니다. 긴팔 원숭이는 대체적으로 순한 편이라 그렇게 우렁차지 않아요. 그래요. 순한 건 제가 맞췄죠. 이거 봐요. 079 하나님. 긴팔 원숭이 3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긴팔 원숭이와 8년째 살고 있어요. 남편 팔이 기시구나. 한 번만 더 들어볼까. 안 된다. 그 맞춘 모양이네. 맞춘 모양이야. 나 3번. 제가 2번이라 그랬죠.
전 2번. 칠수 2번, 2번. 희진 3번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뭐 고생하시는데 교통정보 하기도 목 아프시겠지만 한번 물어봅니다. 이주혜 리포터. 네.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유, 그럼 서울시는 상 전해주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아까 이주혜 리포터가 안 들어봤다 그래가지고 안 들어봤다는 얘기에 많이들 빵 터지셨는데요. 송수정 국장님. 송 국장님. 저는 못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아, 예, 이거 듣지 마요.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런 뭐 우문 현답식의 그 현답 아닙니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수고해 주시네요. 자,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또 이렇게 라디오 틀신 분들 계세요. 그렇죠. 또 문제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들려드릴까요? 네, 너목도 오늘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그 영장류들 소리가 나가요. 그 중에 긴팔 원숭이 소리를 찾는 게 오늘의 첫 번째 문제였거든요. 자, 문제 주세요. 1번. 2번. 팔 밟혀가지고. 네. 3번. 그렇지. 아이고, 팔 긴 느낌. 4번. 4번. 이러네. 4번인가? 바꿀래요? 4번이 많이 오긴 오네요. 잠깐만. 부가 4번이랬는데. 4번이래요? 4번이에요? 바꿔 그러면. 마지막 찬스예요, 지금. 먼저 알아봐야 돼요, 바로. 4번. 4번? 그럼 난 3번. 너니 내 거 갖고 가는 거예요? 내 거 지금 놓는 순간 자기 게 아니지. 그렇게 하면은 항상 자, 다시 그러면 원래대로 하시든지요, 그러면. 아니 나 바꿔요. 4번. 난 3번. 칠수 3번. 자. 정답은 4번. 오, 야, 이 풍 무섭다. 아, 이 풍 무섭다, 진짜. 예. 어, 나 무서워. 어? 어? 오랑우탄 맞췄네? 오랑우탄도 맞췄어, 제가. 어, 잠깐만. 2번 나는 고릴라를 찍었네. 자, 일단 1번 오랑우탄. 오랑우탄 일단 오랑우탄. 들어봅시다. 1번. 아, 그 듣고 보니까 또 듣고 보니까 오랑우탄. 오랑우탄. 2번은 팔 밟힌 침팬지. 팔 2번. 밟힌 거야, 일단 이거. 아파. 맞지? 이렇게, 네. 잘 보고 다녀. 보고, 그렇지, 보고 다녀. 3번은 고릴라. 릴라고. 고릴라였구나. 3번. 자, 고릴라. 제가 4번으로 급으로 바꾼 이유는 긴팔 느낌 나. 아, 진짜로? 봐봐요. 소리 팔이 느낌이 나. 아, 봐봐. 4번. 어디서 팔이 느낌 나는데? 봐봐. 우와에서 팔이 길어. 지가 이제 신나. 우와. 이렇게 신나는 울음소리는 자기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지존 말씀님이 어쩌다 맞춘 거 같은데 생생낸다고? 아니 여러분 북의 기운을 느껴보세요. 3846님 4번 긴팔 원숭이의 목소리 좀 교양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교양이 있었을까요? 어느 대목에서? 4번? 전혀 저는 자 이제 급 인정하시고 자 이제 뭐 두 번째 가죠. 아 오늘 저의 얍삽함이 완전 망하는데요. 두 번째 가봐요. 자, 두 번째 문제 맞죠. 요거는 배치수 씨가 맞힐 거예요. 왜냐면은 예, 제가 주말마다 뭐, 다니잖아요. 예, 또 제가 또 어딘가를 출장을 또 다니기 때문에. 넘어들 두 번째 문제. KTX 소리를 찾아라. 각국의 고속철도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아이 나 이게 같은 기종 쓰기도 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고 그걸. 자, 그 가운데 우리나라 그죠? 여기는 뭐 국산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KTX 우리나라의 저 열차인 고속열차인 KTX 소리를 찾아라. 그러니까 각 국이라 하면 이제 전 세계. 이제 고속철도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죠. 한국에. 그러면은 뭐 웅성웅성 소리 잘 들어 한국 사람 수도 있긴 뭐 있겠죠. 예. 아 근데 그 외국에 한국 사람이 탔었을 수도 있지. 그렇죠, 그렇죠.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저기 뭐 이거 독일 또 영국 저 프랑스 저 대대배 있고 일본 신칸센에서 몇 날 안 돼요. 어차피 몇 날 안 돼. 자 그래. 뻔해. 알겠습니다. 자. 뭐 좀 더 익숙해야 하겠죠. 뭐 우리 거는. 자, KTX 찾아라. 보기 주세요. 1번. 기호를 어떻게 맞춰? 2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 2번 확실하네. 3번. 어 이게 맨날 듣던 소리긴 한데. 슉 하고 어딜 들어가네. 4번. 떼제베. 파도 소리 아니에요? 떼제베 스타일. 바닷가. 빛의 속도. 원스톱. 저는요. 저 1번.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인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어차피 뻔하거든. 몇 나라 없을 고속철도는. 그래. 다시. 뭐라고요? 공군님. 자 들어봅시다. 네. 1번. 뒤에 오랑우탄이 있어. 약간 같이 탔어. 아까 걔가 같이 탔어. 긴팔이. 2번. 어, 2번 느낀다. 2번.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인데? 끝에요. 3번. 한 번도. 4번. 확실히 4번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 근데 어디서 녹취를 했느냐인데요. 녹취를 저는 했느냐인데. 2번과 3번으로 좀 좁혀졌는데 그 과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KTX의 레일이요. 그리고 최신이에요. 뭐냐면 예전 열차들이 말입니다. 터컹터컹 했던 이유가 그랬지. 뭔지 아세요? 레일 그 한 칸 한 칸의 길이가 짧아서 그래요. 근데 이 우리나라 KTX는 레일 하나 있지 하나. 이 한 피스 길이가 2km짜리도 있어. 몇백 미터부터 해서. 그리고 그거 약간 떠서 가는 거 뭐라 그러더라? 그거죠? 그렇게 가는 뭐, 거죠? 그건 아니에요. 아, 아니야? 바퀴 땅에 붙어서 가. 아니, 그 자가 뭐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부상 열차. 어, 그거잖아요.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요게 그래서 KTX는 알렸어요? 덜컹덜컹이 잘 안 들려요. 그냥 쑥 갑니다. 웬만해선. 근데 전 그 역에 근처에 오면 짧아져 이게. 그래서 이 소리를 과연 아 빠를 지나가는 노선에서 땄느냐 역 근처에서 땄느냐인데. 그래서 몇 번이신데요? 그건 잘 모르죠 아직. 저는 2번과 3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남자로 따지면 A 타입과 B 타입을 제가 고른다거나 할까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 2번과 3번 사이를 갈등하고 있는 박희진. 여러분 좀 힘 좀 주세요. 0309님 2번이고요. KTX 대전 인근 지나는 소리래요. 대전 인근이야. 아니 어쨌든 야, 위치까지 맞춰. 와, 이거는 굉장히 참... 틀리더라도 디테일한 내용에. 883 난감하네. 정말 난감하죠. 3894님이 3번입니다. 확실합니다. 저희 회사 옆으로 매일 다니거든요 하셨는데 제가 그 저기 저 부산에 이번아님 3번 부산에 제가 다닙니다 계속. 요즘 많이 탔어요. 아, 매주 타시잖아요. 제가 듣는 소리로는 익숙한 건 사실 3번이에요. 저도 3번. 3번인데. 저도 3번. 4번이 레일 튀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더라고. 그 우리 KTX가 그게 길다니까 그게 소리가. 난 그래 4번. 그렇지 소음. 그렇지 서지영 씨.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철도는 소음이 그렇게 네. 세게 들리자. 철로 그 한 칸 한 칸이 굉장히 긴 걸 사용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덜컹덜컹이 없어.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레일에서 되게 좋아할 멘트인데. 문자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응? 잠깐만요. 아, 저는 3번 할게요. 아, 2번 할까? 6023님이 바로 어제 저녁 KTX 타고 정읍 다녀오셨다는데. 그래. 3번 나. 3번. 6024님. 과 한배 타겠습니다. 4번. 무학재 고견 어머님. 이거 4번입니다. 최고 속력 300km로 달릴 때 소리예요. 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 자, 일단 희진 3번, 칠소 4번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샵 연구 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TBS 앱 무료입니다. 자, 빨리 보내 주시고. 자, 정답 받는 동안 우리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아, 정말 세계로 가는 기차가 생겨야 되는데. 아, 저도 그래서 좀 세계로 한 번에 논스톱으로 좀 가고 싶네요. 통일되면 한 방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들국화. 세계로 가는 기차.